오늘 이슈는 북한 주민 추방 수능 샤프입니다. 지난 7일 정부는 두 명의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했죠.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적절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추방당한 북 주민 2인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우리 군에 붙잡혔어요. 조사 중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로 추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국내에서 재판을 했어야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거든요. 이번 사안은 헌법과 허위법 간의 간극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우리 사법 관할권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북 주민이 한국에 오면 그들이 정말 북한을 이탈한 주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북한 이탈 주민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당사자의 귀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북 주민 2인의 귀순 의사는 범행 후 도주의 목적인 것으로 보여서요. 정부는 이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북한 이탈주민법이 북 주민의 한국 정착을 위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번 추방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다양한 견해 속에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혹시 요 샴푸의 정체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수능 샤프! 최근 이 수능 샤프가 바뀐다는 소식에 많은 수험생들이 떨고 있대요. 사실 수능을 위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 일일이 설명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직전에 시간도 똑같이, 샤프도 똑같이 예행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요 샤프가 바뀐다? 당황스럽고 불안한 수험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불안도 이해가 가는 게 2011학년도 수능 당시에 사용된 샤프의 심이 너무 잘 부러져서 불량 논란이 있었거든요. 논란 뒤 평가원은 샤프를 다시 이전 제품으로 바꾸었고요. 이후 지금까지는 계속 같은 샤프를 유지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서 다시 샤프를 바꾼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제품이 나올지 불안해지는 거죠. 이에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능 샤프 제품명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평가원은 제품 종류가 사전에 알려지면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올해 샤프는 어떤 제품일까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는 1년 중 단 하루의 기회인 만큼 튼튼하고 편리한 그런 제품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능 샤프는 어떤 색이었나요? 저는 파란색이었는데 여러분의 색깔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